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 나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좀큰 종목들이 많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동남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랩과 제휴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랩이라는 네트워크는요, 동남아의 우버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 택시와도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앞으로 동남아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는요, 배터리 임대부터 금융상품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특히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입니다. 어제 SK 최태원 회장이 사장단과 확대 경영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넷제로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205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SK 머트리얼즈가 203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SK 머트리얼즈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SK의 성장 동력 확보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입니다. 이 한화는요, 한화 종합화학의 이 삼성 지분 24.1%를 1조 원에 인수했다라고 어제 시장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2015년 빅딜 후에 삼성이 보유해온 잔여 지분을 매수를 했는데요. 6년 만에 빅딜이었습니다. 일단 한화 측에서는요, 한화 종합화학의 이 상장 계획보다는 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증권사 측에서는 한화가 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한 가지 더 확보하게 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PMP입니다. 최근 이 펄프 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펄프 값이요, 1톤당 925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작년 8월과 대비해서는 74.5% 넘게 급등한 셈인데요. 일단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이 펄프 값 상승과 관련해서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또 인쇄용지 등의 가격 인상이 또 다른 호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